뭔 맛이야? 치킨 마요. 어, 치킨 마요 맞나? 맛있다. 안 좋으면 골고루 때리면 안 돼요. 어디야? 포항 이런 데인가? 울산? 시멘트 냄새 확 나네. 여기가 지하 2층. 지하 2층. 1층. 2층. P2 써 있는데? 목걸이는 좋다. 응, 목걸이. 맛있어. 응. 고마워. 출입증 같은 거. 응. 이거 4,000원짜리가 안 맞지? 사과? 1,000원짜리 이거 샀어요. 다이소에. 1,000원짜리요? 왜 이렇게 안 아파? 나만 목 아파? 목이 아파. 감기 오나? 아니, 껄끄러한, 뭐 약간 뭐 설명 못하는데, 불편해.
잠깐 설명해. 엄마야.
안까지네. 안까져. 진짜 안까져. 가족을 잘했네. 아니 누가 칼을 가지고 다 신기하는 거 아니야. 여기 머리 펴놨대. 이거 엄청 오랜만에 이거 완전 옛날 과자인데 이게 콩쾌빵 엄청 오랜만에 먹는데 바뀐 것 같아. 주인님 우리 음료 해줬어요. 별로 다 별로 달라지는 거야? 남자 있는 데 쓸 것 같지.
밭에 가려고 나왔는데 커피 가지고 오늘은 뭐 물통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커피만 가지고 갈 건데 엄청 거의 한 달 만에 가는 거라 좀 무서워요 벌써 일단 출발 밭에 도착했어요 1382님이 신청하신 페티 오티슨의 스모크 겟츠 인 유어 아이즈 이 곡 들려드리면서 괜찮은 것 같기도 뵙겠습니다.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짠 저 거의 4주 만에 왔나 그렇거든요 이렇게 원래 일로 여기가 길이거든요 다 쓰러졌어요 토마토 아이고 내가 밟았다 여기 지주대 막 뽑히고 이게 살아 있는 건가? 토마토 엄청 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와 부추 엄청 많이 컸고 깻잎 잎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난 깨를 털질 않을 거라 뽑을까? 깨를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이쪽도 토마토가 와씨 검이 엄청 커 토마토가 이렇게 됐어요 안 따가지고 와 벌레도 엄청 많고 일단은 정리하고 그리고 이건가? 이거랑 쟤는 죽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뽑으면 될 것 같고 여긴가 여기에 사마귀가 살고 있었어가지고 오늘 없는 것 같아 이거 끈을 다 자르고 뽑아야 돼가지고 제가 작업을 그때 못했거든요 오늘 뽑고 이렇게 새 가지가 났는데 이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와 다 죽었다 여기도 살아날 수... 너무 징그러운데 이렇게 막 이런 게 막 생기거든요. 이렇게 좀 징그러워요. 실제로 봐도 징그러워요. 그리고 예전에 잘라놨던 것도 이렇게 되고 이쪽에도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네. 아유 찐득거린다. 바닥이 여기도 일단 끈으로 묶어주고 이거 여기 파프리카 여기 이쪽에 두 개 이거 빨주 노란색은 두 개 달렸고 주황색 여기 하나 둘 여기 위에도 셋 이쪽에 어 쌍둥이야 네 개 다섯 개 어, 여기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여기 아홉 개, 어, 여기 열 개. 열 개나? 어, 여기 엄청 큰 거 하나 또 있다. 여기 열한 개. 그리고, 이게 빨간색. 이거는 잘라야 될 것 같다. 하나, 이쪽 안쪽에 둘, 저쪽도 많구나 둘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옆에 조그만하게 다섯 개 11개 2개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알타리부 씨 뿌려놓고 간 자리인데 잡초만 무성해요 올라온 게 없네요 올라온 게 없어 이제 뭐가 알타리 문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거는 잡초인데 이런 건 잡초고 이거는 알타리 문 아닌 것 같은데 잡초 이런 거 잡초 일단 뽑고 알타리 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가지고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다 큰 거 파는 것만 봤지 새끼 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거 씨를 아니 뭐지
그거 뭐냐 영양제 안 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안 올라왔네요. 일단 그렇고 오늘 좀 할 일이 많네요. 여기도 그 케일씨 뿌려놨었는데 안 올라와요. 씨를 뿌려서 올리기는 좀 힘든가 봐요. 밭에서는 케일씨도 안 되고 그리고 꽃상추 씨도 엄청 많이 뿌렸는데 올라온 게 없고 그렇네요. 일단 이 토마토가 문제인데 이걸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. 비 올 것 같았는데 비 소식은 없거든요. 뭐 내일 모레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작업 튼튼하게 하고 그러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일 시작.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여기 또 토마토 지주대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지탱하게 설치했고 이렇게 토마토 숲이 됐어요. 챙겨야 되고 물론 또 아직 못 다닐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이 엄청 질퍽거려요. 이게 토마토 나무가 죽은 건지 열매는 좀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바질이 다 죽어가요. 어이구 버렸다. 그래서 바질은 어이구 여기 벌이 좀 많네. 빨리 지나가겠다. 여기 깻잎은 안 먹을 거라서 다 뜯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할 거고 이렇게 지금 바람 때문에 토마토가 막 흔들리는데 일단 임시로 정리는 했고 부추 오늘 두 개 다 뜯었고 그리고 오늘 수확한 게 이렇게 이쪽에 부추가 거의 한 단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끝 맨 밑에는 부추가 엄청 많아요. 그리고 밑에 상추 한 10개 정도 될까? 상추 조금 있어요. 오늘 수확은 이거고 이제 퇴근입니다. 끝. 이제 퇴근이에요. 딴 거 마지막에 이거 바질도 조금 뜯어왔고 이제 집으로 출발.
좋겠어.